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2018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입니다. 43개국 1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민족과 지정학적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형성된 현대사회의 새로운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경계라는 것이 뭐 국가라는 경계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요즘에 난민 문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어떤 인터넷 공간 안에서의 그 경계라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의 큐레이터가 경계에 대한 해석을 7개의 범주로 나눠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뿐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무각사와 구국군 광주병원 등 광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장소별로 나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선 4개의 주제전이 진행됩니다. 1 전시관과 2 전시관은 상상된 국가들 모던 유토피아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사회정치적 격변기였던 1950년대부터 70년대 건축 그리고 국가건설 간의 교차점을 담고 있습니다. 희망과 발전이라는 수사에 포장되면서 세워졌던 건물과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용도와 가치가 변하는 건축의 변화 풍경과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관과 3 전시관에선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전이 진행됩니다. 이 전시엔 불안정한 지역과 국가주의 그리고 탈영토화를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함께 있는데요. 아시아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 문제를 여러 층위에서 탐구해보고 오늘날 국경과 이주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4 전시관에선 종말들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참여 정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소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략에 맞춰진 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인터넷상의 방해와 통제를 표현합니다. 정보 격차의 문제와 또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거나 인터넷상의 정보가 검열되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시도됩니다. 끝으로 5 전시관에선 귀환전이 진행되는데요. 광주 비엔날레의 역사를 전시 형태로 마주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동안 광주 비엔날레가 역사의 중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나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와 더불어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화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It's to ask the question, what from the early editions of this Biennale, what resonates in the present? What's important to us in the present? I hope to excite in the viewers more knowledge about the origins of Asian contemporary art. 2018 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66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